네. 조기찜도 있는데 옆에 부추랑 가지가 밭에서 나온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같이 포도랑 또 찰밥 좀 식은 찰밥이 있길래 이거 같이 쪄서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푸짐하죠? 푸짐하게 먹겠죠? 네, 잘 먹고 있어요, 누나는. 열심히, 열심히 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. 나중에 이렇게 밥을 찐과 동시에 냄비 하나에, 냄비 하나에다 야채 있는 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김치나 소스 같은 거 넣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먹은 거 맛있게 보이죠? 거의 부추도 생으로 살짝 찌기만 했어요. 동생도 생으로 먹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쪄서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거기 병원에서도 맛있게 먹으세요. 네.